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마라입니다. 오늘은 매빅3 프로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들 수 있는지, 이륙 중량이 얼마까지 되는지 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. 매빅3 프로로 들 수 있는 무게는 물병 2개, 즉 1kg이며 물병 3개인 1.5kg은 못 들었습니다. 보통 자기 중량 정도는 들더라고요. 들어볼게요. 매빅3 프로가 900g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약 1kg죠. 자기 중량보다는 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 1kg 이상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.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. 자, 우선은 매빅3 무게부터 알아볼게요. 매빅3의 무게는 93.5g입니다. 그럼 물 하나의 무게를 알아보겠습니다. 가득 찬 물은 520g. 조금씩은 다르네요. 518g, 518g, 19g, 얘는 520g. 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나 이거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커피. 이 커피 같은 경우,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거든요. 커피 같은 경우는 525g. 커피 하나의 무게는 약 600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메리카노 620g. 최종 목표는 저희 태행산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 앞에 보이는 게 태행산입니다. 저 앞에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저 태행산이에요. 저기 태행산까지 커피 배달을 중심을 알아봐야 되겠죠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부에 잘 연결하는 것도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중심으로 잡는다면 여기 센서 있는 요 부분이 중심입니다.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. 고정이 안 돼갖고 조금 뒤쪽으로 묶었습니다. 드론의 무게가 1kg이기 때문에 1kg는 들 거라고 생각하고 1.5kg 들어보겠습니다. 세 개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. 낚싯줄을 사용해 가지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매번 중량 이거 테스트 하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많거든요.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노멀 모드고요. 물병이 떨어졌을 때 위로 튀어 올라가진 않았어요.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. 바로 빠져버리네. 이거 금방 할 줄 알고 이거 선택한 건데 이거 금방 안 끝나네요.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1.5kg. 만약에 이렇게 들었을 때 들리죠? 괜찮습니다. 1.5kg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스포츠 모드로 해볼게요. 못 올라가요. 1.5kg 들 줄 알았는데 1.5kg 못 드네요. 물통 3개는 못 들고 물통 2개는 드는 걸로 합시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물통 2개. 들 줄에 있어요. 이게 착륙이 되게 어렵네요. 이거
따라 하신다면은 착륙하는 거를 손착륙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1kg까지는 들고 1.5kg는 못 든다. 이걸로 하시죠. 그럼 물 하나는 쉽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잖아요. 물 하나 올려볼게요. 아, 커피 배달. 커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. 밑에가 안 빠지면 되잖아요. 밑에를 얘로 잡아주는 거지. 위에도 잡아줄게요. 밑에만 잡으면 안 되네.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괜찮죠? 예,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커피 배달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하방 센서는 막힌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아메리카노 620g 센서는 끄고 비행하셔야 돼요. 커피 배달은 가능하겠는데요?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. 아우, 아찔하네. 그래도 별 문제 없이 했습니다. 오늘의 결론,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까지는 배달이 가능하다. 매비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1일 영상 계속하고 있습니다. 매비3 프로가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거나 구입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